하네요. 똥꼬로 나팔 부는 호랑이. 똥꼬로 나팔 부는 동물을 사랑하네요. 원숭이의 하루. 네. 원숭이의 하루. 원숭이의 하루. 작사 작곡 정상용. 자기가 했다는 거죠. 와. 계란빵. 계란빵. 계란빵 맛있지. 맛있어 계란빵. 계란빵 한번 들려드릴까요? 듣고 싶어요. 자 여기 보세요. 계란빵 가사까지도 다. 계란빵이요? 정상용. 예, 여기 있습니다. 계란빵. 정상용이도. 자. 계란빵 맛있어요. 식어서는 한 그릇. 너무 딱딱해. 시장에서 한 그릇. 너무 부드러워. 계란빵 어떻게 넣은 또 곡입니까? 계란빵. 네. 계란빵이요? 뭐 딱딱하다 이런 가사가 있는데. 아니, 제가 집에서 네. 애들 계란빵을 간식으로 한번 만들어 줬는데 네. 생각보다 너무 맛이 없었나 봐요. 아, 엄마가 해준 계란빵이 딱딱하고 맛이 없다를 지금 곡을 만든 거예요? 네. 너무 태웠어, 상룡아. 딱딱해서 그걸 음악으로 다 표현했네. 엄마가 만들어준 계란빵이 타가지고 딱딱했나 봐요. 여러분, 예. 계란빵 당한 페이지를 보면요, 여러분들 아마 놀라실 겁니다. 왜요, 왜요? 제목 호동 아저씨입니다. 선물이에요. 아니 지금 선물로 곡을 만드신 거예요? 야, 우와 좋겠다 형. 하루만에. 자 여기 보세요. 하루만에. 상영도 꺾어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상하죠. 다 달라붙어 있어. 보시면 강호동 씨에게 음악 선물을 얼굴이 빵빵해서 밥만 잘 먹고 일은 안 할 것 같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아. 얼굴을 보면 복이 많아 보여. 목소리는 커서 깜짝 놀랄 정도야. 자. 얼굴이 빵빵해서 밥만 잘 먹고 일은 안 한 것 같지만 행동은 그렇지는 않아. 얼굴을 보면 복이 많아 보여. 얼굴이 커서 깜짝 놀랄 정도야. 약간 안 되는데 내가 소리죠. 자 그러면 소리 잘 안 돼요.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 극찬한 우리 신지호 씨가 호동 아저씨를 연주하면 어떤 네. 음악으로 이렇게 진화하는지 박수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솔직히 말해서 대단한 게 예? 다장조로 시작해서 네. D장조로 갔다가 또 네, E마이너로 갔다가 되게 던조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한 원래 작곡할 때 저렇게 어릴 때는 한 가지 음으로만 하거든요. 그냥 형이 한번 쳐볼게. 상룡이가 노래를 해. 시작. 어땠어? 좋았는데. 좋았어요. 우와. 그런데. 그런데. 하나. 하나. 소리가 좋은 이유가 하나 있었죠. 뭐가 있었죠요? 페달만 누른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제가 다리가 상룡이보다 기니까 페달을 예. 밟을 수 있잖아요. 상룡이는 아직 페달을 밟지 못하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기 피아니스트 신지호 씨 피아니스트가 더 좋게 들렸다. 네. 나도 라이벌 지금 오신 거예요. 순이 그냥 다리만 긴 거였다. 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이거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절대 엉간 부분에서는
타고난 신지호 씨를 어느 정도 뛰어넘었습니까? 저를 확연하게 뛰어넘었어요. 아. 네, 정말로.